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호수파파입니다. 요새 경기가 어렵죠? 대부분 체감하고 계실 텐데, 경기가 어려우면 손님도 많이 없고 계약률 자체가 떨어집니다. 계약률만 떨어지면 다행인데, 경비는 또 올라가죠? 손님이 적을수록 광고에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경기가 어려우면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, 중개보수 받는데도 약간씩 문제가 생깁니다. 많이 깎으려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, 드물지만 아예 못 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해요. 어쨌건, 오늘은 중개보수 미지급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건데, 일을 오래 하신 우리 중개사님들은 경험이 풍부하실 테니까 자세히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중개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새내기 분들은 간접 경험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임차인 측에서 중개보수를 미지급하는 유형은 여기 보시는 다섯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사례들이에요. 무리하게 이사를 하느라고 여유가 없으니 월급날 주겠다. 또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. 이렇게 좀 밀리는 상황이 가장 흔하고요. 계약 절차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입주한 물건 자체를 트집잡는 경우, 계약은 했는데 뭐 좋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들고 딴 데서 본 것보다 안 좋고 뭐 이런 경우들. 딴 데서 본 것보다 안 좋은데 왜 여기를 계약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지만 그건 안 알려주죠. 궁금해 죽겠어요. 네 번째는 입주 후에 수수료비까지 다 해놓고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잔금을 준비 못해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. 이렇게 다섯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. 물론 다른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. 저희가 예전에 해양 크레인을 제조하고 운영하는 큰 회사를 이전시킨 적이 있는데,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입주날 바로 중개보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올려서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. 중개보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미리 끊고 결제 라인을 기다리는 보름 동안 이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. 결국은 한 10개월 지나서 법원의 명령으로 12분의 1로 감자된 금액을 현금도 아닌 주식으로 받았어요.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는데, 내부적으로는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겠죠. 저희는 그걸 몰랐고요. 자, 하여간 별의별 특이한 경우가 다 생길 수 있겠지만, 우리가 주택이나 작은 상가, 사무실을 중개하다 보면 여기 있는 다섯 가지 경우의 사례들이 가장 흔합니다.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는 좀 여유를 갖고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. 첫 번째 경우는 인간적으로 좀 기다려줄 수 있고, 다섯 번째, 잔금 미지급 같은 경우는 임차인도 이미 계약금 날리고 이것저것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좀 여유를 갖는 게 좋은데, 나머지 상황들은 좀 악의적인 경우입니다.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어떤 트집을 잡아서 중개보수를 못 주겠다고 우기고 있지만, 그건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은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머리 좀 아프게 만든 다음에 금액을 많이 깎아보겠다는 속셈인 거죠. 이럴 때는 조금 깎아줘서 빨리 받고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이유가 미운 사람들하고 끝까지 가서 다 본때를 보여준다거나 어떤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대부분은 이게 생계수단이니까 하는 거지. 그래서 중개보수를 좀 조정해주고 끝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해주시고 빨리 받고 끝내시는 게 좋아요. 작은 금액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갔다가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고 다른 걸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하지만 정말 막무가내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. 트집 잡을 상황이 아닌데도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는 경우. 이런 경우는 중개업소에서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임대인 측 미지급 유형을 보겠습니다. 임대인 측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하는데, 우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, 만기 전 퇴실일 경우에는 이사 나가는 전 임차인한테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. 임대인 상황을 먼저 보면 가장 흔한 경우가 임대인은 만기 전 퇴실이니까 임차인한테 받으라고 하는데, 임차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. 알고 보니까 묵시적 갱신 상태라 만기 전 퇴실로 볼수 없는 경우죠. 중개보수는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서로 주장하는데, 이때 누가 내는 게 맞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. 임대인입니다. 그런데 임대인은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다시 2년 연장된 거니까 그 전에 나가면 만기 전 퇴실이라고 우겨요. 그러다가 결국엔 임차인을 설득해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합니다. 이 요청에 잘못 응하시면 어떤 상황이 올수 있는지 일전에 말씀드렸죠. 이런 상황에서는 왜 임대인이 내셔야 하는 건지를 차분하게 설명하시고 설득을 해야 돼요. 끝까지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적당한 시점이 지나도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면 내용 증명 보내세요. 그럼 바로 줍니다. 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은 무조건 기분이 상해요. 안 상하는 사람 못 봤지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끝까지 안 주는 경우는 어차피 관계가 떨떠름해지기 때문에 내용 증명 안 보내고 미적대다 못 받아도 어차피 계속 거래하긴 틀렸어요. 그리고 우리는 나가는 임차인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.
계약의 당사자는 분명히 건물주였고,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미리 고지 안 해서 중개업자가 상황 파악을 못한 경우예요.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임대인이 책임져줘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돈 주기 싫어한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. 감정이 좀 상할 수 있고 차후에 그 건물하고 거래가 끊길 수도 있지만 결국 안 된다면 내용증명 보내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. 임차인은 내용증명 보내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임대인은 거의 대부분 바로 입금돼요. 물론 좋은 소리는 못 듣는데 그건 감수해야죠. 두 번째 사례는 난 이 동네에서 복비 줘본 적 없다 이 경우인데 흔하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경우예요. 주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말이 안 되죠. 한두 번 잘 얘기하셔서 좀 저렴하게라도 빨리 받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이 경우도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. 내가 돈 몇 푼 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바로 입금됩니다. 그리고 먼저 거래 끊으세요.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내가 넣어준 임차인들하고도 반드시 어떤 트러블을 만들어요. 거래 끊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만기 전 퇴실이라 임차인이 내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.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연락이 끊깁니다. 전화, 문자 다 안 돼요.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. 찾아갈 수도 없어요. 좀 난처한데 사실 이 경우는 입주일 조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전 임차인과 통화를 몇 번 하죠. 그 과정에서 몇 번 만나기도 하고요. 그때 조짐이 약간 보입니다.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미리부터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가 임차인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하고 돌려주세요. 나가는 사람하고 중개보수 미리 협의한 다음에 건물주 협조를 미리 구해 놓으시면 상당 부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세요. 결국 잠수타면 머리 아프니까. 찾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요새는 관공서의 협조를 받기도 좀 어려워요. 조정을 좀 해주시고 최대한 좋게 상대해서 빨리 받고 끝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. 중개보수 못 받았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감정적으로 대하는 중개사님들을 가끔 보는데 특히 전화나 문자, 카톡으로 욕설이나 협박성 멘트를 하는 경우 일 끝나고 찾아가려니까 깜깜할 때 집 앞에서 봅시다 뭐 이런 거 괜히 문자 보내서 이상한 기록 남기지 마시고 그냥 찾아가세요. 폭탄 문자 보내는 경우도 봤어요. 1분에 한 번씩 문자가 자동으로 가게끔 설정해 놓고 의미 없는 폭탄 문자를 보내는 경우 목적은 하나죠.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신뢰를 저버려서 내가 화가 났으니 너도 좀 짜증나 봐라.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풀옵션이나 오피스텔에서는 출입문을 청테이프 같은 걸로 도배를 해서 이걸 다 제거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는다거나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안 바꿨으니까 내가 가서 바꿔버리는 경우 실제로 이런 행동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상대방이 너무 얄미워서 그럴 테고 이해는 합니다. 분은 잠깐 풀릴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렇게 했다가는 역으로 공격당하기 딱 좋습니다. 여러분 중개보수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 문제예요. 여러분은 잘못하면 형사 문제로 엮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민사와 형사가 붙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. 아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니까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몇 번 재촉 후에 내용증명과 소액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중개보수 미지급 유형들을 몇 가지 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